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유근탁 연구원 모시고 SBI 핀테크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SBI 핀테크 솔루션은 일본계 기업인가요? 예, 일본계 기업이고 예. 이제 본토에 DR로 상장이 되어 있는 상. 아, 우리나라에는 네. 이제 DR로 상장이 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3분기 3분기 실적 리뷰인가요? 아니 4분기 실적 리뷰인가요?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회사가 이제 일본 기업이고 아, 3월 결산이라서 그렇군요. 이번 분기가 3분기입니다. 예. 네. 아, 그런데 이제 일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일본은 3월 결산이니까 12월은 3분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3,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볼까요? SBI 핀테크 솔루션의 3분기 실적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2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27% 정도 하회한 실적인데요. 일단 그 개인머니 서비스 사업 부분에서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개인머니 서비스 부분이 매출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 이 부분에서의 부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개인머니 서비스 부분에서 첫 번째로 태국향 송금 관련 수수료가 이제 갱신이 되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자회사인 그 SBI 코스머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송금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아직 이제 SBI 코스머니가 직송금 채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송금할 수 없는 부분을 그 일본의 SBI 레밋을 통해서 거쳐 송금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용이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SBI 코스머니의 그 송금 건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원래는 그렇게 크지 않던 비용들이 좀 예전 분기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송금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동사가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 올해 한 중순이나 3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 관련 비용과 그리고 새로 인건비가 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이제 개인머니 서비스 이외에 이제 결제 서비스 부문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 부문은 전분기와 비슷하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요. 여기 개인머니 서비스 매출액이 수수료율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매출액은 이 차분기에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SBI 코스머니 이건 뭐 그 성장세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SBI 코스머니는 201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온라인 송금 업체입니다. 자회사이고 그다음에 김해에 지금 지점이 하나가 설립이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 그 고객을 유입함으로써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19년도 2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3분기죠. 그때 송금 건수가 약 6만 건이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6만 건이었는데 이제 3분기에 12만 건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의 뭐 얼추 한 100% 정도 두 배가 뛰었다는 소리인데 이렇기 때문에 SBI 레밋에서 비용하는 그 두 번 송금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SBI 레밋을 통해서 이제 직송금을 못하니까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이번 분기에 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도 이제 영세 업체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해외 송금 업체 여러 업체 중에서 이제 SBI 코스머니가 원래 마켓시어가 한 5, 6위권 정도였는데 이번 분기에 큰 폭으로 늘면서 한 3위권 수준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아마 SBI 코스머니가 직송금 채널을 이제 신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이것이 개선이 되면은 한 번에 송금을 하게 되니까 레밋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회사 레밋 측면에서도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자국으로의 이제 송금 이런 적이 그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직송금보다는 일본 통해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그이 SBI 코스모니가 3위 사업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1위 사업자는 누구예요? 1위 사업자는 정확하게 사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정을 했고 정확한 수치가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대부업이라든지 네. 해외 송금업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긴 한데 예.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아, 네. 3분기에 조금 빠졌던 실적이 4분기에는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SBLM의 그 송금 업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 그 국적이 베트남인데요.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설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고객이 연휴에 이제 큰 금액의 송금 효과가 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취급액 자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분기 12월 달에 특히 엔화 강세 현상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에 그두 번째 국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고객이 원래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이연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3월 말이죠. 그러니까 결산할 때는 송금 취급액 및 건수가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바이러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도 온라인 매출이 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 결제 서비스 확대는 동사의 이제 결제 서비스 부문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ERP 판매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매출상에서 증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수수료를 걸고 이제 그 이제 주 수입원으로 하는 데인데 네.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 송금할 때마다 건별로 저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저기 그 금액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저희 동사의 매출에 있어서는 건별로 이제 수취를 건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든지 건이 늘어나면 저기 그제 수익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용을 더 많이 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기 그제그 되는 거네요. 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번 저희가 이니 리포트에서 전에 1월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작년 4월에 그 출입국 관리 그 법을 개정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사실 보면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숫자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메꿔주기 위해서는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정권이 아베 정권이라 조금 저기 그 깝깝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문득 저기 그제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배당을 해준다면 엔화로 들어와요, 원화로 들어와요? 엔화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 환산을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엔화 환율에 따라서 고객의 이제 배당 수익도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재밌는 일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DR들은 그쪽 저기 그 자국 통화로 전부 다 이제 그 배당이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네. 회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저기 그이어이 SBI 핀테크 솔루션은 지난번에 우리 그저 서영수 이사가 한번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깍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